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현대 아울렛 설립이 재추진되는 것에 대해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기대감을 갖고 찬성을 하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경제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간의 의견이 교차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입장을 윤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용산동 일대 현대 아울렛 설립이 재추진됐습니다. 현대 측이 제안한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2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쇼핑시설이 입주하게 되며 나머지 7만여 제곱미터엔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환영 현수막까지 내걸며 지역 발전에 대해 기뻐했고 제일 먼저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좋죠. 뭐 그런 게 들어오면 이 지역에. 벌써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들어오면 집값이 오르지 않겠나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값 상승을 기대하며 기존에 내놨던 매물들을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매물을 내놓을 경우는 기존 아파트값보다 올려 내놓는 등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 아울렛이 들어온다고 확정이 되면서 주민들의 기대 심리는 높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값이 오른 편이고 매물을 대부분이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용산동 일대는 목자골목 등 상권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만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영화관 시설과 쇼핑 시설이 없어 지역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현대 아울렛이 지역에 들어서면 여가 생활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기 발전을 위해서죠. 발전을 위해서 이 동네 발전을 위해서. 거기 뭐 영화관도 들어선다면서요. 그러면 이 동네는 사실상 좀 불편한 게 많아요. 목욕탕도 없죠. 영화관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둔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영화를 보려면 그런 면이 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방면이 좀 좋은 것 같아. 나는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영화 보러 가려면은 시내로 나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 동네 그런 게 들어오면은 좋잖아요. 쇼핑도 하고 뭐 가까우니까 영화 구경도 가는 것도 좋고 뭐 하여 여러모로는 뭐 좋은 내 생각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현대 측은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 취업 등 지역상생 협력기금 60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상태. 거기에 현대 아울렛이 용산동에 들어온다면 일자리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인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들었으면 먹고 사는 데도 좀 그 중에서도 서민들이 직장도 또 가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더 그래도 있는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던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아파트값 상승, 취업난 해결까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복합적인 기대감을 갖고 현대 아울렛 건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NB 뉴스 윤혁준입니다.